소개받은 권혁태입니다. 제일 처음에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까 싶어서,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까 싶어서, 고민을 했었어요. 오랫동안, 뭐, 지역학으로서의 1번을 줄곧 연구를 해왔고, 분야가 다양하지만, 주로 1번이 필드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주제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일본의 우경화 문제라든가 아베 정권의 행보라든가 헌법 개정 문제라든가 집단적 자위권 문제라든가 등등의 여러 주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최근에 이제 했던 주제들이 그런 것들인데 자연과학을 전공하시는 분들과 관련된 주제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과거에 썼던 글의 일부 제 생각을 가미해서 한국에서 소개된 적이 있는 몇몇 일본의 과학자들을 예로 들어서 일본의 핵에 반대한 과학자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왜 반대를 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 역정이 일본의 현대사 혹은 뭐 동북아시아의 여러 사건들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다만 제가 자연과학에 대해서는 뭐 아마추어 수준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특히 핵 문제 등등에 관해서 자연과학적인 지식을 앞세워서 여러분들을 앞에 말씀드릴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몇년 동안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혹은 후쿠시마 문제에 관해서 줄곧 많이 쓰고 발언을 해왔는데 그때 생각했던 몇 가지 쟁점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순서는 먼저 2011년 벌써 4년 이상이 지났습니다만은 2011년에 있었던 일본에서 얘기하는 동일본 대지진하고 그리고 곧 이어서 터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를 둘러싸고 일본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걸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1945년 8월 6일 그리고 8월 9일 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피폭이라고 하죠. 의 경험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과학 이야기를 할때 줄곧 잘 인용되는 소설이 있습니다. 나츠메 소세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일본 근대 소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어쩐 일인지 작년에 이 사람 전집 11권이 모두 번역이 됐습니다. 현암사에서. 굉장히 드문 일인데 어쨌든 한국으로 얘기하자면 뭐 이광수 같은 사람인데 아주 섬세한 필치로 소설을 쓰는 거로 유명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 소설 중에 유명한 근대 일본 지식인의 고뇌를 담은 소설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학 기술이 이 사람이 이걸 쓴게 1912년이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전입니다. 근데 이제 세계 곳곳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과학 문명 그리고 그것을 이 사람이 영국 체류 중에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한편으로는 과학 문명의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커지는 그런 것들을 이 소설에 담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과학사, 과학 철학을 이야기할 때잘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비전문가가 당시에 과학 문명의 급격한 발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라는 걸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여러 시사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말씀드릴 핵 문제하고 관련해서 잘 이야기되는 건 오펜하이머 이야기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1945년에 투하된 원자폭탄을 개발한 맨하튼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그것의 최고 책임자였죠. 그러니까 과학자이면서 정책 이반자이고 이데올로그였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 개발의 역사에 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제일 처음에는 원래 나치 히틀러의 핵개발에 대항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망명한 유태인 과학자들 중심으로 진행됐다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사실이고, 독일이 핵개발 의지를 포기한 이후에도 일단 손에 놓은 장난감을 미국의 정치가들은 놓을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계속 개발을 했고, 결국 인류 최초로 실험용이 아닌 핵무기로서는 집단 거주 지역에 투하된 핵폭탄으로서는 최초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진 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7월 달에, 8월에 떨어졌는데 7월에 미국에서 핵실험을 하죠. 그때 여러 기록에 따르면 오펜하이머는 그걸 보고 만만세를 불렀다라는 기록이 있지만 본인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버섯구름이 퍼지는 걸 보고 방공호에서 나오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나는 세계의 파괴자, 죽음의 신이 되었다라는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년, 그로부터 2년이 흐른 다음에 내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를 포함한 과학자들이 이제는 깨달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핵개발을 성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만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대단한 공포감을 느꼈고, 이 핵개발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 인류는 파멸에 이를 것이다 라는 위기감이 매우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이어 1949년에 소련이 핵개발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공표를 49년에 합니다. 곧 이어서 영국이 하고, 그리고 프랑스가 하고, 중국이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5대 핵보유국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등이, 이스라엘 등등이 실질적 핵보유국이지만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공식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펜하이머는 어쨌든 1940년대 단계에서 이 핵개발이 계속되다가는 뭐 잘 요즘에 유행하는 영화를 얘기하자면 매드맥스의 세계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이걸 멈춰야 된다, 국제관리하에 둬야 된다라는 국제관리 시스템을 고안하게 됩니다. 이 고안이 미국 정부의 핵정책과 충돌을 일으켰고, 결국 1950년대 메카시 선풍 하에서 청문회에 불려가서 공산주의 빨갱이라는 혐의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에서 쫓겨나죠. 소련의 스파이라는 혐의를 뒤집어 쓰고 쫓겨났고, 이 사람은 인도 경전에 빠져서 말년을 보내다가 1960년대에 외롭게 죽어갑니다. 어쨌든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핵개발에 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이 핵개발에 성공한 이후에 대부분 핵무기의 확대에 공포감을 느낀 나머지 대부분이 핵무기 개발에 반대로 일종의 전향 아닌 전향을 한다라는 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3.11은 잘 들으셨겠고요. 2011년에 일어났죠.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 의문을 가져야 될 게, 2011년에 와서야 그걸 깨달은 건 아니지만 일본의 전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945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시대를 일본의 전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쟁 다음이란 뜻이겠죠. 이 전쟁 다음이 일본 사회의 번영을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번영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라는 걸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일본이 핵 무기를 개발해서 핵무장 국가가 되려는 의지는 제도적으로 포기를 했지만 그 대신에 미국의 핵 우산 속에 들어감으로써 외교 안보상의 군사상의 불안을 제거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간접적 핵 보유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조건 하에서 누린 번영이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1955년에부터 실시된 원전 건설 계획이 1960년대 결실을 맺게 되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문 지금 54기가 있습니다만은 54기의 원전을 거느리게 됐다라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본의 전후 고도 성장을 지탱했다라는 의미에서의 번영, 이게 이제 가능했던 건데, 이게 이제 2011년에 와서 3.11로 원전 대국 번영이 끝났다 이제 이런 판단이 사회 곳곳에서 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2011년에 3.11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게 불어닥친 네 번째 피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피폭이라 하면 폭자를 이게 예전과 같이 폭발할 때 폭자를 쓰지 않고 날일변을 써서 방사능에 노출됐다라는 한자로 바꿔 쓰는데 최근에는 첫 번째가 히로시마고 두 번째가 나가사키고 세 번째가 1954년 3월 1일 날 일어났던 비키니 섬에서의 피폭 사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3.11이다. 그래서 일본에 네 번의 피폭 경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고 최종적으로는 저 두 도시에서 죽은 사람 숫자가 30만 명이고 그중에 10%가 코리안이었다라는 건 잘 안 알려져 있지만 10% 정도가 일본에 끌려가거나 일본으로 이주했던 당시 조선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사망했고 일부 생존자가 그 후유증을 앓고 한국에 돌아와서 살고 있는데 그 집단 거주 지역이 경상남도 합천에 있습니다. 원폭마을이라고도 불리죠. 경상남도 합천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 보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54년 3월 1일 날 비키니 섬은 일본의 참치잡이 배가 비키니 섬 쪽으로 원양업을 갔다가 미국의 핵실험에 조우하게 돼서 대량의 방사능을 몸에 맞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돌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15일 후에 죽었습니다. 기관장이 죽었는데 그리고 나머지 폭당한 사람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백혈병, 암 등으로 죽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중에 당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남태평양에서 하늘에서 눈이 내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눈이 내리니까 이 더운 지방에서 웬 눈일까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손으로 받아서 입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입으로 먹었는데 이게 녹지가 않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미국이 거기서 수소폭탄 실험을 했는데 그게 해상에서 바다에서 폭발하면서 남태평양 비키니섬 주변에 있던 산호초 흰 산호초가 그 폭발력으로 하늘로 올라갔다가 눈처럼 보이는 형태로 바다로 떨어진 거죠. 그 바다로 떨어지는 걸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은 정체불명의 것이라 생각하고 이게 물질이 뭔가 싶어서 입으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당시에 방사능 참치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한동안 참치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먹는 음식입니다만은 참치를 먹지 못했고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얘기하면 서울의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츠키지라고 하는 수산시장이 있는데 그 옆에 가면 참치총이라고 해서 방사능 참치총이라고 해서 방사능에 오염된 참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 무덤을 일시적으로 다른 데로 이전을 해갔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만큼 일본에 준 충격이 컸고 특히 당시에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주부들의 역할이 컸는데 집에서 식탁을 책임지고 있던 주부들이 일본의 국민식이라고 하는 참치를 못 먹게 되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격렬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정부는 저 참치제비가 자비배가 미국의 스파이다라는 혐의를 뒤집어서 혐의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결국 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반핵운동이 열리게 됩니다. 1955년부터 반핵운동이 열리는데 그게 혹시 여러분들 신문지상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매년 8월이 되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세계 반핵대회가 열립니다.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반핵 집회입니다. 어쨌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3.11이 터지니 일본 사회에서 나오는 이야기 혹은 한국에서 제가 인터뷰 등등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세 번의 피폭을 당했는데 어떻게 원전대국에 대해서 3.11이 일어날 수 있느냐 도대체 방사성 물질의 공포감을 니네들은 알고 있느냐 그걸 알고 있는 일본 사회에서 웬 원전대국이 웬 말이냐 이런 말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그런 이 세 번의 피폭이 있어서 원전대국이 될 수 있었다라는 아이러니한 인과관계도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반복해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책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일단은 이거 일본 문제로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게 한국 정부나 당시 이명박 정부였습니다만 주류 미디어, 특히 보수적인 신문 매체 등에서 많이 그랬는데 이게 일본의 기술적 결함, 일본의 기술력 혹은 시스템의 문제, 원전 노후화의 문제 등등의 일본 내 행정 혹은 과학기술의 문제를 받아들여서 한국은 일본보다 이 원전 기술이나 관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에는 전 별 영향이 없다. 그 얘기는 반대로 위기감이 매우 컸다는 얘기도 되는데 그리고 일본의 원전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당시에 이집트였나? 이집트, 터키 등의 원전 수출 문제가 국제적인 쟁점이었는데 이 기회에 한국의 원전 기술을 외국에 수출하자라는 일종의 국익론 차원에서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에서 원전 반대 여론이 퍼질 것에 대한 공포감이 그만큼 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역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동북아시아라는 기존에 이렇게 동북아시아 그러면 이게 굉장히 관념적 공간인데 이게 이제 3.1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사는 사람이나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나 원전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중국에서 원전 사고가 나면 동북아시아는 다 망한다라든가. 그러니까 거주자들의 일상의 안전이 공통의 관심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방사성 물질은 국경을 넘는다. 즉 방사성 물질은 비자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저 직후에 후쿠시마를 가려고 고향에 계신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건 아시죠? 그래서 일단 거짓말을 쳤습니다. 오키나와를 간다라고 했는데 근데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후쿠시마에서 오키나와가 후쿠시마의 서울보다 더 멉니다. 거리상으로 생각하면 한국이 어디하고 비슷하냐면 서울은 후쿠시마에서 봤을 때 후쿠오카하고 비슷합니다. 그 얘기는 후쿠오카에 일본 영토에 있지만 후쿠오카가 느끼는 불안감을 한국에서도 서울에서 똑같이 느껴야 되는데 여기는 무사태평이니 이게 웬 말이냐. 마치 방사성 물질이 국경을 넘을 때는 무슨 다른 여과장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국경이라는 걸 굉장히 물리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 번째 이제 근대 과학 문명, 그러니까 과학 기술의 진보라는 것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들기 시작한 눈들이 있습니다. 과학 기술은 과연 아까 나츠메 소세키 인용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가다가 괜찮냐, 어디까지 믿어도 되느냐, 도대체 과학 기술의 진화 발전이라는 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의문 같은 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어떻게 바라봤느냐? 일단 핵시대가 끝났다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1985년 체르노빌 때도 그랬는데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그래서 원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했던 게 공장도 만들고 물건도 만들고 빨리 그다음에 뭐 집에서 전기도 써야 되고 등등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개발주의 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는 전후, 일본을 지탱했던 전후가 이제 끝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흔히들 근대화라고 할 때 중앙과 지방의 일종의 분업관계로 얘기하고 혹은 불균등 발전을 얘기하기도 하고 중앙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 지방이 희생하는 관계를 역설적인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동북지방이라는 게 일본 근현대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라는 걸 생각할 때 좀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본의 동북지방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메이지 유신 이후에 와서야 일본이라는 국가 공간의 한쪽으로 편입이 됐고 일본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곳이었고 가장 못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곳입니다. 과소지역이죠. 그러니까 피해가 컸던 건 특히 지진, 해일 등의 피해가 컸던 건 이 지역이 매우 고령화가 심한 사회였다라는 것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 있었으면 뭐 미리 좀 도망을 간다거나 이런저런 대책이 가능했을 텐데 사망자, 실종자 2만 명이 넘었던 이유는
고령화사회라는 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95년에 비슷한 형태의 지진이 오사카 고베 지역에 닥쳤을 때의 고령자 사망자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방과 중앙이라는 차원에서 지방이 중앙에 대한 식민지적 상황이 있다. 이 관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관점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건 제가 이따가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주제로 간까지. 근데 히로시마 나가사키 아까 비키니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어떻게 원전 대국이 되었는가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1950년대 중반부터 일본의 원자력 개발이 시작되는데 그 소위 말하면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이름 하에 실시가 되는데 이때 핵의 원료가 됐던 혹은 핵 에너지에 대해서 일본 사회가 얼마나 들끓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 이해가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에 걸쳐서 우라늄 붐입니다. 이건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 우라늄 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우라늄을 채굴하는 광산 수입하는 곳에서 우라늄을 특산물로 팝니다. 특산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좀 끔찍한 이야기인데 우라늄 술이라는 걸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라늄을 넣은 광물을 넣은 술을 만들어서 만병통치주로서 팔렸고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라늄이 새로운 과학 문명의 상징처럼 받아들였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라늄 아버지라고 불렸던 당시에 파일럿 출신의 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우라늄이 몸에 좋다라는 이유로 우라늄 가루를 밥에 섞어 먹었습니다. 밥에 섞어 먹었고 항상 목욕을 할 때 우라늄 가루를 물에 풀어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가족 4명이 다 암으로 죽었는데 이 우라늄, 천연 우라늄을 상식을 하고 이걸 써서 목욕을 한 것이 이 사람, 이 가족들의 암 발병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밝혀지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인과관계가 밝혀져 있지 않다고 해서 우라늄을 누가 먹겠습니까?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게 마치 만병통치의 새로운 과학적 발견인 것처럼 일본 신문과 일본의 과학자들이 앞다투어서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라늄에 대한 신앙이 결국 원전대국을 지탱했던 토양이 됐던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라늄이나 방사선 물질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본이나 세계적인 만화가 데즈카 오사무라는 사람 알죠? 철학 아톰이라는 만화를 만든 사람 아톰이라는 만화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톰이 처음 그려진 게 195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톰이라는 만화는 이 우라늄 붐과 무관치 않습니다. 만약에 방사성 물질에 대한 거부반응, 원자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었다면 그런 만화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인기를 끌지도 않았겠죠. 근데 재미난 건 아톰 만화를 잘 보다 보면 여동생 이름이 코발트고 형 이름이 우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화학기호, 일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화학기호들이 새로운 일본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상징적인 그 무엇으로 인식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 과정을 통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비키니의 피해자에게 준 무기로서의 핵무기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평화적 이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역설적인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일본의 거대신문 요미우리신문이 특히 이 원전대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사장이 그 캠페인을 계속 하거든요. 설립자가.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역설적인 구조를 이런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3.11 이후에 나타난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른바 3.11 이후에 원전을 둘러싼 전통적인 정치 지형의 일정 부분 변화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진보 보수를 구분하는 기준이 대체로 냉전이 해체되기 전 1980년대 말까지 몇 가지 구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진보 보수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혁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혁신 보수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제가 이제 요 진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수 세력의 정책적 줄기는 첫째 원전에 찬성한다. 그리고 미일 안보 조약에 찬성한다. 자위대에 인정한다. 이런 거였고. 그리고 한반도, 지금은 아니에요. 1980년대까지는 한반도 전 정책에 있어서, 그러니까 남북분단에 있어서, 소위 남조선, 그러니까 한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진보적 정당들의 공통적인 견해였습니다. 근데 보수는 이제 당연히 남한을, 한국을 인정을 하고, 원전 찬성하고, 미일안보조약 찬성하고, 자위대 인정하고, 진보는 반대고. 이런 게 이제 오랫동안의 구분법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구분법이 특히 원전에 한해서 만들어진 건 1970년대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일본의 좌파 정당, 특히 막시스트들도 전부 원전에 찬성했어요. 핵에도 찬성하고, 다만 핵에는, 미국에게는 반대하고, 소련 핵은 찬성을 하는 묘한 구도가 있었죠. 소련 핵은 방어적 핵이다라고 해서 어쨌든 이런 구도가 있었는데 3.11 이후에 구도가 바뀝니다. 바뀐다라는 건 뭐냐면 원전을 반대하는 우파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전을 찬성하는 좌파가 그대로 남게 되는 묘한 구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둘러싼 전통적인 정치 지형이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진보적 사상가인, 아니, 틀렸네요. 요시모토 다카하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시모토 다카하키라는 사람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혹시 모르나? 저 사람 딸이 요시모토 바나나라고 그래갖고, 한국에서 많은 책이 소개가 됐어요. 사실 일본에서 요시모토 다카하키라는 저 사람이 훨씬 유명하고, 딸도 유명하지만 아버지가 더 유명한데, 한국에서는 저 사람 책은 거의 번역이 안 됐고, 유명한 사상가예요. 일본의 뭐 40년, 50년 동안을 군림했던 유명한 사상가인데, 저 사람이 갑자기 돌연 80년대부터 원전을 찬성하고, 3.11 이후 한몇달 있다 죽었는데, 죽기 전에 원전을 없애면 인간은 원숭이로 돌아간다라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원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혐한론, 한국 혐오증에 빠져있는 대표적인 우파 만화가인, 전쟁 찬미론자인, 우파 만화가인 고바야시 요시노리라고 하는 유명한 만화가가 있는데 시사 만화가죠. 이 사람은 갑자기 3.11 이후로 원전 반대론자로 돌아섭니다. 이유는 천황폐하께서 내려주신 대대로 물려주신 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강토를 더럽힐 수 없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어쨌든 변화가 생겼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에 책임감을 느끼고 죄책감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루만이나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의 원자폭탄 투하는 정당한 것이었다. 전쟁 종결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위해서 그 전폭기에 몸을 실었던 조종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사람은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클라우드 이덜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차 계속되는 핵실험에 조종사로 동원이 되면서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 걸 알았고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 걸 확인하면서 퇴역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들어지지 않자 자기가 위에서 단추 하나 누르는 행위를 통해서 밑에 어마어마한 민간인이 죽었다라는 것을 죄책감을 느끼면서 점차로 뭐 정신분열증, 절도 등등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게 되고 히로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뭐 돈을 보내거나 이러다가 말년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폭에 반대하게 된 군인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고, 다만 당시에 같이 작전에 참가했던
편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람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행위가 영웅적 행위였다라는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트루만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극적인 사람이 한 사람, 조지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화생물학자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 매우 독특합니다. 제가 이 사람 글을 읽고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여러 가지로 짠했던 기억이 있는데 1975년에 이 사람이 런던교회 노숙자 공동센터에서 경동맥을 끊은 사체를 발견됩니다. 근데 옆에 유서가 있었고 피곤하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추도식을 보니까 세계적인 학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학자, 생물학자들이 모여있고 옆에 노숙자들이 같이. 이 사람이 왜냐하면 마지막 남은 재산 등등을 다 노숙자들한테 주고 노숙자들하고 같이 살았었거든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나. 이 사람의 이런 선택에는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관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가사키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뉴욕에 태어났고 아주 어렵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기록을 보면 어린 시절에 무슨 생각을 했냐. 내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공부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형님은 이 동생을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진학을 포기했고 집안의 희망으로 이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에 진학을 했고 승승장구를 했고 화학을 했고 특히 플루토늄을 전공을 했다고 해요. 이때도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자연과학적 지식이 없어서 매우 새로운 분야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4년부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개발을 했던 맨하튼 계획의 말단 연구원으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말단 연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윤리적 도덕적 책임감을 느껴야 될 이유는 없지만 이게 이제 이 사람에게 있어서 평생의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승승장구를 했고 하버드 대학에 취직도 했고 그 다음에 연구소 등등 을 거쳐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 이때까지 플루토늄 혹은 원자폭탄은 출세와 행복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천사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불행이 이 사람에게 찾아왔는데 그게 이혼입니다. 이혼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사람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부인이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바티칸 카톨릭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원자폭탄 미국이 떨어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었습니다. 민간인들을 무차별 살해했다고. 그래서 그 부인은 끊임없이 당신이 했던 행위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행위다라고 했고 이 남편은 카톨릭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한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부인을 설득하려 했고 그러다 불화가 계속 있었고 결국 이혼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펜하이머하고 똑같이 이대로 핵무기 경쟁을 가져가는 인류가 멸망한다라는 불안감이 있었고 그래서 매우 정직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솔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보다도 이 많은 핵무기를 만들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국제정치 저널리스트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글을 이때 발견을 해요. 근데 no way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다가 이거하고 방법이 없다. 사실은 국제관리 시스템은 원폭 개발 이전부터 나타났던 사상인데 메카시 선풍이 부는 상황에서는 이 국제관리 시스템을 이야기만 하면 다 빨갱이로 몰렸던 상황이었거든요. 국제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골격을 만들게 되는 건 MPT 시스템이라고 하는 1960년대에 와서 일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빨랐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건 인간은 왜 이렇게 서로 죽이려고 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느냐. 이게 이 사람에게서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럼 사람에게는 생물, 동물처럼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떤 악의가 있는 게 아니냐. 동물은 없는 것 같다. 그럼 생물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영국으로 이주를 해서 생물학자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생물학자의 길을 걷게 됐고 이 생물학자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업적을 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명한 업적을 냈다고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기대를 걸었던 건 동물은 먹기 위해서 필요에 의하지 않은 한 이유 없는 살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생물학으로 변신을 해서 여러 실험을 했고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의 결론은 아니다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이유 없이 죽인다라는 걸 발견한 순간 내가 생물학에서 할 생물학을 더 공부할 이유는 없다라고 해서 생물학의 세계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건 종교였습니다. 무신론자에서 종교인으로 변신을 했고 신앙을 가졌고 성서 연구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 교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 때문에 충돌을 일으켰고 교회가 사람을 구원해 주는 곳이 아니다. 그럼 내가 직접 어려운 사람들과 살겠다라고 해서 노숙자를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고 거기에 모든 재산을 바치고 마지막에는 희망을 잃고 자살하게 됩니다. 과학자로서 혹은 뭐 정치인으로 학자로서 생물학자로서 등등의 여러 길을 걷은 것에 소위 핵무기 개발이라는 어두운 역사가 같이 깃들어 있다는 걸 이 사람의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과학자는 어땠느냐라는 걸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그 중에 먼저 원전을 열심히 추진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아닌데 일종의 철학적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원전 찬미론자에 가까운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사회민주주의자예요. 일본 공산당은 싫어했지만 사회민주주의적인 입장을 가졌고 굉장한 엘리트 지식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도쿄대 나왔고 일찍부터 프랑스, 독일, 영국 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하다가 93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했던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전쟁 끝나고 난 1945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48년 이 원자당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이 원자당 선언이라는 이름을 들어보면 금방 아시겠지만 공산당 선언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이 만들어졌거든요. 딱 100년 후를 기념해서 이 사람은 원자당 선언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원자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노동 없는 공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혐오감 같은 걸 적극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물질과 경쟁의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과학자 지식인은 제5계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이걸 유원자력주의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원자력으로 인해서 해결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인의 역할, 특히 과학자의 역할에 대해서 매우 높은 평가를 합니다. 생시몽이라고 하는 공상적 사회주의자가 조직자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계 글에서 이렇게 다룬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자, 예술가 등 3,000명을 죽이면 프랑스는 무너진다. 근데 봉건 귀족 3,000명 죽여도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그때 과학자, 예술가, 노동자 3,000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봉건귀족은 아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어도 거기서는 노동자와 과학자, 예술가를 동등한 등위로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에 반해서 이 사람은 뭐 프롤레타리아 이미 필요 없다. 프롤레타리아를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직업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제는 모든 걸 다 과학자가 해나가면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을 했죠.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매우 극단적인 엘리트주의고 이 사람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몇몇의 지성에 의해서 인류 사회가 앞으로 움직여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 오늘 이제 그 원전에 반대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력을 전공하거나 원자력 관련 산업 연구소에 종사했던 사람 중에 원전 핵무기 반대는 물론이고 원전에 반대한 일본의 과학자들이 일본의 지금 원전 반대 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고인이 돼서 이런저런 책이 나와 있는 위일한 사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1986년도에 장시간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카기 진자부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책으로는 주로 녹색 평론에서 이분 글을 많이 소개를 했는데 이게 시민과학자로 살다라고 하는 자신의 자서전 같은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쿄대학 나왔고
1960 졸업을 하고 61년부터 원자력 관련 업무에 종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1972년, 3년 정도까지 쭉 원자력 관련 업무에 종사를 하는데, 1973년에 대학에 돌연 사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원전 반대 운동에 뛰어듭니다. 죽을 때까지, 암으로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자신의 암도 저 종사를 할 때, 원자력 관련 산업에 종사를 할 때, 실험실 등에서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어 있던 것이라는 혐의가 매우 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2000년에 대장암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반대운동에 글을 놓지 않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일을 하다가, 관련 일을 하다가 그걸 부정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1960년대 일본 사회, 일본 학생운동에서 붐이 일었던 자기부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신의 사회적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원자력 과학자가 원자력을 부정하는 이런 일을 결행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사소한 의문이지만 이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뭐 많은 대학에 계신 분들이 그렇겠지만, 어떤 일이 생기거나 직업의 회의가 들때 내가 이 일을 65세까지 한단 말이야, 나도 때려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실행에 못 옮기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정치의 계절 때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항의의 뜻으로 사표를 내신 교수님들이 몇분 계시는데, 그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항상 드는 의문은,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뭐 먹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과학자가 되게 됐는가라는 것은 일본의 전쟁 경험과 매우 밀접하게 다 있고, 그리고 왜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 산업을 포기하고 원전 반대 운동에 뛰어들었는가라는 건 60, 70년대 일본 사회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사회적 쟁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전쟁 경험입니다. 7살 때 전쟁이 끝났거든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쟁에 지고 나서 일본 사회에서 유행했던 게 뭐냐면, 왜 전쟁에 졌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목표가 뭐였느냐라는 본질적인 반성 이전에, 이긴다고 했는데 왜 졌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2천만 명이 죽었고, 일본인만 300만 명이 죽었거든요. 조선 사람도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희생자를 냈는데, 도대체 이 전쟁 왜한 거지? 그리고 왜진 거지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죠. 한편에서는 지식인들은 국가 절대 안 믿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다른 한편에서는 왜 졌지라는,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 비해서 과학이 뒤떨어져서 그렇다라는 판단이 유행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과학 입국입니다. 과학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자. 이 사람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과학을 하는 것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과를 갖고 과학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연구자를 지향하게 되면 많이 경험하는 느낌이지만, 이게 내가 논문 기계가 되는 거 아니냐, 논문을 쓰기 위한 논문,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에 빠지게 되죠. 이걸 이제 이 사람은 논문 생산자라고, 뭐 전형적인 연구자의 논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논문이 사회와 무슨 관련이 있고, 내가 이 논문을 쓰는 동기가 도대체 뭐고, 이런 것에 대한 관심으로도 점점 멀어지게 된 것에 대한 회의감이 한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원자력 산업이 이익을 내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업이나 정부의 논리가 매우 강했고, 그 주문에 맞춰서 연구자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회의도 매우 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일본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각종 공해병 현상을 만나게 됩니다. 신문 보도나 논문 등을 접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미나마타병. 규슈에 있는 바닷가에서 수은 중독된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몸이 뒤틀리고 기형아를 낳고 하는 현상이 반복됐고, 그 기업과 일본 정부가 그 혐의 인정하지 않고 보상도 안 하고, 그게 사실상 인정되고 보상하기 시작한 게 1990년대 중반이거든요. 이 시기는 어림도 없었죠. 그다음 이따이 병 등등을 보고선
과학자들이 도대체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것을 은폐하거나 혹은 기업 측의 자본 측의 논리에 서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다. 그리고 그 과학자의 한 축을 내가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것들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중운동으로서의 산리즈카 투쟁이라고 불렸던 매우 컸던 싸움입니다. 그 농민들을 보고 속수무책으로 불도자와 경찰차에 당하는 농민들을 보고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이 국가권력 측인지 농민 측인지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와 갈등을 느꼈다고 합니다. 산리즈카라고 하는 곳은 일본을 가시게 되면 도쿄 부근에 가면 공항을 두 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도쿄 시내에서 가까운 하네다 공항이라는 게 있고 거기서 1시간,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나리타 공항이 있는데 나리타 공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산리즈카 투쟁이라는 건 나리타 공항 반대 운동을 얘기합니다. 이게 일본 사회에서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1980년대 일본 갔을 때, 당시에 일본이 뭐 별로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닌데, 공항에서 검문 검색이 너무 심했어요. 반대운동 때문에 그랬거든요. 왜 그런가. 근데, 일본 현대사 서술에서는 많이 배제가 돼 있고, 왜냐하면 과격한 일부 급진적 학생의 운동으로 이렇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최근에 우리마을 이야기라는 만화가 5권짜리 만화가 번역돼서 이 싸움에 대한 소개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갖고 논문이나 대중적인 글을 몇 개 써서 사람들이 좀 알게 됐습니다. 2008년에 산리즈카라는 데를 제가 처음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살 때 한번 갔다가 못 들어갔었어요. 경찰들이 막아서 못 들어갔었는데 이게 공항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가서 찍은 거예요. 제가 여기 반대운동 숙소에 묵는데 경찰이 지금 저쪽에서 저를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다른 거 다 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기 농민들이 살고 있었죠. 농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국가가 아무런 사전통지도 없이 동의도 없이 갑자기 불도저하고 나가라라고 한 겁니다. 그 농민들이 반대를 시작했고 여기가 뜨내기 마을이었거든요. 그 뜨내기 마을이었기 때문에 더 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대운동을 시작했고 이를 보다 못한 학생들이 뛰어들었고 그래서 학생들이 뛰어들어서 그게 1966년에 공항 결정이 나는데 공항이 개항한 게 1978년입니다. 12년이고 지금도 나리타 공항 활주로 가운데에는 농가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잔대가 그 농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2층에서 잤는데 앞에를 보니까 전보 비행기 비행사가 저한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활주로 가운데 농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비행기가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제가 소옷바람이 와갖고 깜짝 놀랐었는데 그 정도로 지금은 강제 집행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 농가 내 농가가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이게 일본에서 발생한 매우 드문 장기간에 걸친 농민 싸움으로 유명했고 일부 학생운동, 일부 학생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현지 농민들이 주체적으로 싸운 운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본의 공공사업의 형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사전동의가 없이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코스트가 드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최종적으로 사과한 건 1995년입니다. 물론 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상을 하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뭐 경찰도 죽고 학생도 죽고. 근데 인상적이었던 건 제가 2008년에 갔을 때 이 지역에서 1960년대, 70년대 지원하러 왔던 학생운동가들이 현지에 그대로 살게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된 거죠. 농민이 돼서 여러분 일시집감 잘 먹는 락교라고 하는 마늘 비슷한 것을 생산하는 농가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이 지역도 이제는 물건이 안 팔리게 된 거죠. 가까우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원래 활주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반쪽 활주로가 됐고 야간 이착륙이 불가능해져서 공항 경쟁력이 대폭 떨어지게 된 결과가 됐습니다. 뭐 이거 다 어쨌든 이게 그때 싸웠던 사람의 사진이고
이게 그 싸움 과정에서 자살한 농민의 유서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린 다카기 진자부로라고 하는 사람이 산리즈카를 보고 농민, 생명, 자연 이런 것에 대한 자각,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자각, 성찰 없는 과학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야자와 겐지라는 문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 책도 한국에서 최근에 전집이 번역되기 시작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과학을 우리의 과학으로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학 밖으로 나가게 됐고 스스로의 삶 자체를 현장을 실험실로 삼아서 원전반대 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1975년에 원자력자료정보실을 창설을 했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당시에 핵무기에는 반대하는데 원전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일본 사회에 처음으로 전문가와 대중운동이 결합된 새로운 운동의 양식을 제공해 준 사건으로 기록이 됩니다. 지금도 원자력자료정보실이라는 건 지금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담에서 인도 파키스탄이 98년에 핵실험을 했을 때 했던 선언에 자기 생각을 담고 있는데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독선적인 자국 민족이나 국가를 위한 과학은 말이 안 된다. 보편적이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인간 사육을 위한 과학 문명에 대한 거부. 즉 여기서 이 사람 한마디로 하는 게 과학기술의 비무장화 이런 걸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과학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시민이 그것으로부터 소외되는 민중이 그것으로 소외되는 민주주의 역설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소위 시민과학이라는 걸 그 전문가 영역과 분리해서 시민과학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과학자라는 표현을 이 사람이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뭐 과학을 대중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전문가주의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이 폭주할 가능성을 민중과 시민의 힘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이걸 어떻게 담보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민과학이 뭐 과학을 민중의 손으로 뭐 과학을 시민의 손으로 이런 구호가 3.11 이후에 일본 사회에서 일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상징적인 게 여러분 휴대용 방사성 측정기라는 거 있죠. 가이거라고 일본에서 하는데 이 가이거가 초반에 3.11 이후에는 가격이 워낙 비쌌대요. 근데 시민들 수요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적정 가격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일본 정부가 공표하는 오염수치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도쿄전력이나 이곳에 대항하고자 시민들이 자주적으로 측정을 해서 정부의 측정 수치에 대항을 하고 전문가들의 측정 수치에 대항하는 새로운 구도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정부와 과학자들도 이런 새로운 사태 때문에 일방적으로 수치를 조작하거나 이런 상황이 어렵게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3.11 등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딱 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이상으로 강의 끝내겠습니다.